3.1신고 우리말 제1장 한울 천에 대한 말씀 한백엄께서 이르시되 라또비 팽우야 저 푸른 것이 한울 아니며 벽가마득한 것이 한울 아니니라 한울은 허울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속도 다 비어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제2장 한울님 천신에 대한 말씀 한월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사 큰 덕과 큰 슬기와 큰 힘을 가지시고 한울을 내시며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되 틱들만한 것도 빠뜨르심이 없고 밝고도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길이 없느니라 그 음성과 모습에 접하고자 오네도 신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마다의 본성에서 한울 씨앗을 찾아보라 너희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제3장 한울집 성공에 대한 말씀 한울은 한월님의 나라라 한울집에 있어 온갖 착함으로써 섬도를 하고 온갖 덕으로써 문을 삼았느니라 한월님이 계신 데로서 무신령과 모든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어 지극히 복되고 가장 빛나는 곳이니 오직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닫아끈 일하여 나아가 길이 쾌락을 얻을지니라 제사장 세계 누리에 대한 말씀 너희들은 총총히 널린 저 별들을 바라보라. 그 수가 다함이 없으며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괴롭고 즐거워 보임이 같지 않으니라. 하늘님께서 문누리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 해누리 맡은 사자를 시켜 700누리를 거느리게 하시니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하나의 누리니라. 속불이 터지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모든 형상을 이루었는데 하늘님이 기운을 불어 밑까지 싸시고 햇빛과 열을 쬐시어기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심는 온갖 동식물이 번성하게 되었으니라. 제5장 진리에 대한 말씀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세 가지 참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 사람은 그것을 옹글게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참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이는 으뜸 밝은이로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고 참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이는 다음 밝은이로서 다 알아 미혹함이 없고 참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이는 아랫 밝은이로서 잘 보전하여 이지러짐이 없대. 모두 참함으로 돌이키면 한월님과 하나가 되느니라. 모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다리 뿌리 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호하고 박함이 있으니 호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 새 길을 지으니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이요 이것이 다시 18경지를 이루나니 느낌에는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고 숨쉼에는 맑은 기운과 흐린 기운과 찬 기운과 더운 기운과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이 있으며 부딪힘에는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따움이 있느니라. 못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린과 호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가다길에서 제맘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빠지고 말지만은 밝은 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며 부딪힘을 금하고 항공으로 수행하여 가다를 돌이켜 참함으로 나아가 큰 조화를 일으키나니 참된 본성을 통달하고 모든 공적을 닫아끔이 곧 이것이니라. 여러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억만세